안녕하세요. 부족하지만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한 저희 아이들과 함께한 경험과 느낌점들에 대해 부족하지만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아이들 교육에서만큼은 너무나 부끄러운 엄마입니다. 마음을 쏟는 것 같지만 게으르고 감정 기복도 심해서 아이들에게 너무나 부족한 엄마입니다. 올리브 트리로 오기 전 저희 세 아이들은 여러 곳의 학교를 거치면서 지친 상태였습니다. 변명이라면 변명이겠지만 제 몸이 좋지 않아 한국에서 저희 심장 수술을 인해 6개월간의 한국 생활로 해나가 기초를 잡아야 할 시기에 한국에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6개월간의 기간이 기초를 놓치고 간 해나에게 너무나 컸나 봅니다. 영어에 자신이 없어진 해나는 다른 모든 과목을 버거워하였고 저는 그 기간을 어떻게든 메우기 위해 과외나 다른 학교로 옮긴다든지 하는 뭔가 제 자신은 한발 빠지고 부수적인 것들에만 신경을 쓴채왜 그럴까만 고민하고 선생님들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며 발망 동동 구르는 한심한 엄마였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당연히 빠진 상태였고요. 그러다 시간이며 돈이며 여러 가지 시행착오 끝에 올리브 트리를 알게 되었고 무엇보다 공부에 갭이 있었던 하진이에게 맞겠다 싶어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 왔을 때 여기 어느 정도 아카데믹한 기초만 잘 되면 학교는 다시 공립을 보내야 할지 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와서 공부하다 보니 공부보다는 아이들의 신앙과 신념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한지를 변해가는 아이를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적응하고 신앙이 커져가던 와중 갑자기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학교가 아닌 가정에서 홈스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습니다. 아이들 시스템을 알지도 못하고 영어도 어려워하다는 스스로 공부가 안 된다며 머리에 원형 탈모가 올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전에도 제가 시키기보다는 힘들어도 과외나 다른 학원들에 의지했던 저로서는 혼자서 새 아이를 가르친다는 건 공포와도 같은 두려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홈스쿨은 시작되었고 모든 것이 어색했고 힘들었습니다. 제 스스로 미국에서 나고 자란 아이들을 교육해야 한다는 부담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잘해야 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쓰러지고 무너졌습니다. 그렇지만 신앙 훈련이 된 아이들은 오히려 제가 짜증내고 화를 낼 때마다 엄마 하나님께 기도해 엄마한테 사탄이 들어와서 그런 거야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기도도 어색했던 저는 혼자 일어나 헤쳐나가기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과정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도 놓지 않으시고 지전도사님을 통해 많은 것을 도움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올리브트리 학생이 3시간 있는 특권으로 전도사님의 방문 횟수가 많았고, 그럴 때마다 기도로 그리고 많은 나눔을 통하여 에이스 홈스쿨링 시스템을 습득할 수 있었습니다. 공립학교에 익숙했던 저는 에이스를 시작한 지채 1년도 안 되고 적응도 어려웠던 두려움 때문이었는지 전도사님이 알려주는 하나하나를 순종해가며 나아갔습니다. 무엇보다 힘들었지만 저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줬던 건 이제 갓 킨더를 졸업한 막내 브랜든이 거의 모든 과정을 저와 함께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꼼짝없이 집안일도 모두 내려놓은 채 공부하는 동안에는 아이들과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누구보다 빨리 홈스쿨이라는 시스템에 적응되어 갔고 교재에 대한 이해도 빨리 할수 있었습니다. 그런 적응보다도 제게 많은 영향을 준건 교재 속에 있는 깨알 같은 말씀들입니다. 말씀 암송을 검사할 때나 교재를 채점할 때나 사파로 함께 읽고 검사하는 모든 과정이 새 아이들을 통해 풀타임 목사님처럼 매일 말씀을 접하게 되고 한국어도 아닌 영어에다 아이들을 가르쳐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더 찾아보고 더 깊이 새겨 읽다 보니 그 과정과 시간들을 점점 저를 변화시켜 가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매일같이 풀로 모든 과목을 읽으니 당연한 결과였겠죠. 아이들에게 모든 시간을 투자한다는 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홈스쿨에 대한 부담감이 저를 그렇게 만들었고,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 또한 말씀 안에서 순종 훈련이 되다 보니 웬만한 것은 담대히 나아가는 아이들을 발견하게 되었고, 매일같이 힘들어하던 공부도 어느 정도 적응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어렵고 힘들었던 모든 과정이 저희 과정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희는 아시다시피 식탁을 하는 가정입니다. 코로나를 통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지금도 그 어려움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 속에 저희에게 주시는 작은 빛에 감사할 수 있고 현재 닥치는 상황보다는 주님이 저희 가정과 함께 하시다는 기쁨이 다른 어떤 기쁨보다 크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불평과 두려움보다는 주님이 또 어떻게 우리 가정을 드라마틱하게 임하실까 집중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가끔 힘들어하고 지칠 때 우리 가정에 임하셨던 하나님을 이야기하며 세상적 두려움에 빠진 남편을 도와줄 때도 있습니다. 아직도 저도 부족해 매일매일 시험이고 미혹이고 쓰러집니다. 하지만 말씀을 통해 다시 일어나고 회개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에 닥친 갑작스러운 홈스쿨링에 대한 부족함이 두려움이 어쩌면 저를 더 순종할 수 없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고 그 순종의 과정으로 주님과 가까워지는 통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 홈스쿨 기간 동안 누구보다 주님 말씀 앞에 교육되어지고 바꾸어진 새아이의 엄마 전아름이었습니다.